저는 칠갑산 밑에서 두시럭 떨고 살아요. <laughs> 임업진흥에 관한 촉진법이라고 이제 그걸좀 알아야 돼 법을 좀 알아야 돼요. 임업진흥에 관한 촉진법이라고 딱 쳐보면 모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가지고 나와 거기에 보면은 이,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산림법에 산림에 관련된 그런 법률에. 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20년도 안 됐어. 20년도 안 됐어. 20년도.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세 시간 동안에 뭘할 거냐면 우선 이런 기본적인 거에 틀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우리가 알아야 내가 내 산을 경영하는데 도움이 돼.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무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무를 모르면 안 돼요. 나무를 알아야 돼. 나무를 알아야 그 임산물, 즉 산에, 산에서 산에 나오는 소득이 는 그러한 산물. 임업을 통해서 나오는 산물이 그전에는 그냥 나무 비워서 팔거나 하는 것밖에 큰 소득이 되는 게 없었어. 그래서 좋은 나무는 목재나 가구를 만들거나 하는 그러한 목재 산업 쪽으로 가고 쓸데없는 나무는 뭐했지? 떼감. 연료가 다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해오던 소득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산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합경영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개념이 영역이 엄청 넓어졌어. 산을 그냥 놔두고도 가만히 앉아서 돈 통만 놓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와서 사람들이 여기돈넣는디야 왜? 내가 좋으니까 오거든이 그런 것도 복합경영의 이아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큰 도시를 끼고 있는 도시 근교 농업도 도시 근교 농업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물론, 명산을 찾아서, 뭐, 뭐, 금강산, 뭐, 한라산, 태백산, 지리산 하면서, 그런 데는 집에서 떠나 가니까, 1년에 가도 한두 번밖에 못 가잖아.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작지만, 뒷동산도 있고, 소래산도 있고, 산들이 있잖아.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제 도시에 있는 도시 숲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소득도 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걸할수 있는 그런 사업의 영역이 복합경영 영역의 범주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참된 휴식, 휴양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 있을 때에 참된 휴식과 휴양이라고 본 거죠? 나무가 있는 곳, 즉 숲이 있는 곳에 갔을 때에 참된 휴식이나 휴양이라고 봐서 휴양 휴식이라고 할 때는 꼭 이자를 써. 그러면 이거는 나무 살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임업이거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학교 할때 교자예요. 그러면, 나무 목변에 사귈 경우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곳에 가서 자연과 숲과 사귀고 이웃과 친구와 사귀면서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다. 영어 단어, 수학 공식 가르쳐 주는 곳만 학교가 아니고 진정한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참된 배움의 인성을 가르쳐 주는 배움의 장소는 숲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접목을 한번 시켜보면 어떡하 도시 근균 나는 지금 내가 산이 한 2천평 3천평 되는 게 있는데 나무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안 비어서 숲이 좋아 근데 내가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 79개를 바라보고 있느니 여기다가 나무를 싹비고 밤나무나 유실수는 심으려고 심어 놓고 보면 심고 나면은 이제 저기서 오라고 올것 같아. <laughs> 그러면 그거 비워서 허야 돼, 아말야 돼. <laughs> 그럼 그런 산, 그런 산이면 그렇게 숲이 잘 좋은 산이고 내가 그렇게 막 노동 집약적이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기가 힘들면 나무를 비지 마. 비지 말고 거꾸로 보여. 내 스펙을 쌓아. 뭐를? 이런 걸할수 있는 내 스펙을 쌓아. 나무에도 뭐가 있다? 언어가 있다. 그럼 가, 서말 들어봐시오? 예? 나무가 하는 말 들어봐시오? 그, 근데 여기 보면은 뭘로 대화를 한다고 했지? 예? 향기. 향기를 어떻게 대화를 한대요? 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네? 아, 느낌으로. 자, 나무나 풀들이나, 어쨌든 특히 산채나 약초 이런 것도 그렇고, 개들은 보면은 이게 추나물 냄, 향 틀리고 고사리 향 틀리지. 그게 자기 고, 고유의 향이나 고유의 물질을 갖고 있어. 방법이 여러 가지야. 뭐냐면, 어떤 놈은, 어떤 놈은 뭐요? 향기를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싫어하는 냄새를 만들어내갖고, 벌레며 이런 게 근접을 못하게끔 아주 역겹고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놈이 있는 반면에, 어떤 놈은 내 몸을 와서 싹 갈가먹으면, 자기가 몸 안에 만들어낸 물질과 향기를 가지고 그 상처낸 부분을 통해서 향기를 막 내뿜어 누구한테 내뿜어? 응? 응? 상대 그너이 냄새 맡고 물러가라 하고서 내뿜어? 응? 근데 거의 식물들이 뭐냐면 참 이게 그 서로 공생하는 오묘한 자연의 섬유인데 나는 약하잖아 풀들이 약하니까 벌레가 와서 내 물질을 좋아서 갉아먹고 뜯어먹는 벌레가 와서 긁어먹으면 상체기를 통해서 향기를 내뿜어 바람을 타고 내뿜는데 이 향기가 누가 좋아하는 향기냐면 내 몸을 갉아먹고 있는 이놈의 벌레를 잡아먹는 천적이 좋아하는 냄새를 나는 만들어 요 그놈을 푸르런니 만들어서 몸 속에다 넣고 있다가 와서 갈가 먹으면 이제 그걸 치고 SOS를 치면은 지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잖아. 그럼 훅 냄새 따라서 와보면 지가 좋아하는 벌레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사는 이제 그런 식물들이 대다수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개로 보시는데 임산물 생산 쪽은, 임산물 생산 쪽은 이제 산림을 벌채가 요구되는 식재하고 벌채가 없이 인간 재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택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 우선 먼저 임산물 생산이라고 보면, 임산물 생산이라고 보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임산물이 몇 가지요? 이게 임산물의 과실 형태의 유실수는 뭐가 있어요? 네, 열매를 딸수 있는 거지. 열매를 딸수 있는 거. 이거는, 이거는 벌채를 요구하는 식재야 벌채 없이 가능한 거야. 그렇죠. 이거 벌채를 요구하는 식재야. 이거는 유실수는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밤, 호두, 은행, 대추, 감 중에서 임산물로 들어가는 건떫은 감. 단감은 과수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머루,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복분자나 산딸기로도 임산물로 들어가. 그, 그런 그 이제 유실수류가 있고 예? 유실수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약용류, 약초류가 있어. 이 약용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약초는 약이 드는 건데, 약이 드는 식물 중에서 약용류는 나무야, 나무. 나무. 약초류는 풀 종류지. 약이 드는 건데, 뿌리는 살아있지만은 지상부가 1년 자라고 죽고 내년에 또 새싹이 올라오는 약초류 종류가 있어. 그 다음에 산채류 산채류는 산채류는 엄청 많죠. 이 산채류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심는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채 중에서 소비가 가장 많은 게 뭐가 있어? 고사리. 예, 취나물, 이 곰취 취나물이 들어가. 명의는 다섯 개 중에 안 들어가. 아, 아 이게 고사리 취나물 두릅, 예? 참나물 다5대안 들어가. 요거 두 개는 뿌리 산채. 도라지 더덕. 그러니까 뿌리 산채로서 도라지 더덕. 그 다음에 나무 순을 하는 줄기 산채로서 두릅. 그 다음에 잎이나 세순을 잎 새순을 따는 잎산채로 고사리하고 취나물, 요 다섯 가지가 소비량이나 재배 면적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많이 먹고 하는 게이 다섯 가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남쪽이나 우리나 라 약간의 품종의 차이는 있어. 요 제주도 고사리하고 여기 거하고 좀 틀려. 품종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무난하게 할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이 5대 산채인데그 중에서 취나물류를 보면 같은 취나물류 중에서 종, 품종이 많지. 그 중에서 아무 데서나 잘안 되는 취가 뭐지? 곰취. 곰치. 곰취는 얘는 이제 그 해발이 좀 있고 서늘하고 여름의 온도가 여름에 지피면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면 뿌리가 썩어 고라 얘는 추위를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더위를 못견디 곰치는 그래서 여름 이런, 이런 데서 하시려고 보면 취 중, 중에서 곰치 참 곰치는 하시면잘안돼 비실비실하고 못 살아 근데 요새 그쪽 그 대관령에 가면은 고랭지 시험장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른 거고 이렇게 교잡을 해가지고 밑에서도 이 참치처럼 참치 참취 우리가 얘기하는 참치처럼 잘 자라고 수확량이 많게 할수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육종을 했어 그래서 혹시라도 연계 가돼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으면 여기서 연계를 그게 지능청 산하기 때문에 진향이라고 해서, 품종 이름이 진향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곰치인데, 얘기한 그 왕곰치처럼 이파리가 크지 않고 조금 작으면서, 곰치 변이 중 곤달비라고 있거든. 곤드레 말고이. 곤달비라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파리가 작으면서,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육종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포기 나누기 증식은 되는데, 씨가 잘안 맺혀. 그 씨루 번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포기 갔다가 포기 나누기로 늘려야 되는 건데 그놈을 갖다가 꼭산 같은 데 하고 싶으면 그런 형태. 그래서 여기서 유실수하고 이 약용류는 사실상 벌체가 요구돼. 근데 이 약용류도 약용류가 거의 약용류가 뭐, 뭐가 있지? 약 약이 되는 나무, 작은 나무들. 오가피, 산수유, 그 다음에, 엄나무, 헛개나무 오가피나무, 이런 것들이 약용류인데 얘들은 관목성의 나무가 많아. 물론 헛개나무 같은 건 크지. 엄나무 같은 것도 커지지만, 순채취를 위해서는 좀 작게 키워서 가지를 빼내야 되잖아. 이제 두릅이나 이런 거는 관목성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것들은 숲에다가 허더라도 약간 강한 간벌, 또는 산에 길을 내고서 이렇게 내면은 길을 내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이렇게 까서 이렇게 길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흙을 갖다 이쪽에다 여기가 이제 성토면이 되잖아, 그죠? 여기는 절개면이 되는 거고 이렇게 길을 길을 내서 이렇게 뭐 작업 물 같은 걸 내면 여기가 이제 흙이 두툼하게 성토면이 되니까 길길 길 따라서 이런 약용류를 심으면 관리하기가 쉬워 좋아. 뭔 얘기인지 알죠? 왜냐하면 차를 차가 다니거나 또는 기계 같은 게 다니면서 여기 있으니까 순체치 하기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걸음을 좀 보충을 시켜주더라도 여기다가 뭐 허기가 좋고 관리가 쉬워. 그래서 이런 약용류 같은 거 이런 걸 심을 때는 이런 데다가 심으면 굉장히 괜찮아. 그래서 이 유실수 쪽을 할때 산을 선택하는 방법은 과수나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야? 이제, 예, 이제 수분이나 이제 예, 관수 쪽도 이제 나무에 따라 틀리지만 특히 호두나무 같은 거는 관수를 잘 해줘야 되는데 관수도 있지만은 가장 큰게 뭐냐면은 자연재해거든. 7월 8월이 되면 태풍이 불어와. 그런데 태풍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니 우리나라 대부분? 남쪽이나 서쪽 서남 남서 이쪽에도 불어오잖아 내 산의 향이 그쪽을 딱 있는지다 유순 씨를 심으면 어떡할까 나 바람으로 때려 주시오 하고 똑같다 그리고 저런 나무가 과수 형태의 나무들은 남향이나 이렇게 서남향 물론 자연재해도 있지만 나무들을이 보면은 남향이나 이런 쪽은 그~ 수분 햇빛을 많이 받고 그니까 척박해지고 이 토양이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게 많이 자라고 북향 이 남향을 등지고 있는 북향이나 북동향 쪽이 이 유실수 같은 걸 허기는 관리하기도 좋고 나무도 잘 커. 제가 2005년도에 심어서 지금 단지화를 해놔. 이건 제가 잘못 심었어. 지금 불어 근데 이 사실을 내가 갖고 왔어. 왜? 여러분들 심을 때 이렇게 심지 말라고. <laughs> 이게 이, 이게 이제 임도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심은 거를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했지? 이게 산이 이쪽이 이쪽이 높은 데고 아래잖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뭐가 안 좋아? 그렇지. 옆으로. 지금 이게, 이게, 이제 그 숟가락구기라고 이게 나무 가지 정리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 편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심었거든?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 대로 비우고 막 밑으로 다 씻겨.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등고선 따라서 옆으로. 반드시 산에 뭘 심고자 할 경우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산하고 일반 논 밭하고 산에다가 심을 때에그 개념을 달리 해 가야 되고 방식을 틀리게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생산자와 이제 소비자, 그 다음에 그 분해자인 미생물이 살아서 움직여주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막 사, 사, 산에서도 이렇게 나무 자르고 하고서 여기를 말이야. 어떤 데 가서 보면은 막 과일키로 다, 이게, 다, 긁어서, 밭처럼 두둑을 만들어 놨어. 땅이 흙이 위로 올라와 버렸어.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지? 뭔 현상이 생겨? 풀나지. <laughs> 근데, 근데, 여기, 이런 상태에서는 왜 풀이 안 날까? 응? 네? 응, 낙엽이 있어서. 왜? 풀씨가 날러와서, 얘가 싹을, 싹이 날라면, 가랑잎 위에다 놓고 싹 나나? 땅에 닿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땅을 위로 올려놓으면 그땅 속에도 물론 잠자고 있는, 휴면 상태에 있는 씨앗이, 풀 씨앗이 있지만 바람을 타고 풀씨들이 날러와. 그러니까 여기 좋은 있게 와서 좀 여기 싹을 내세요 하는 거요. 그러면 산 속에서도 농약통 짊어지고 가서 아니 뭐 허미 갖고 가서 풀멸껴요 이게 그러니까 산을 뒤집어 놓고 나면은 뭐요? 아이고 풀때문에 못 해먹겠네 방식을 잘못 가서 그래 근데 또 하나 또 산에서 그 산에 나무의 특성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나무나 잣나무 침엽수림 밑에 가면 풀이 다안나왜 그렇지? 물론 사계절 푸르니까 그것도 있어 근데 뭐냐면은 그솔잎이나 그게 렇 떨어지면 그 성분이, 성분이 씨앗이 날라와도 씨앗을 발화를 억제하는 그 물질이. 즉 뭐냐면 여러분들 농사 질때 보면은 그 씨, 씨 못나게 하는 라쏘라고 풀려있지. 그 성분하고 같은 성분이 있어. 그래서 솔밭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씨앗으로 심으면 어렵잖아. 이 소나무가 많아, 우리 산 밑에는. 산에. 소나무가 많으면은, 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솔립을 우선 긁어, 옆으로. 긁고, 뭘 갖다 심어? 뿌리가 있는 포기를 심어, 포기를. 알았슈그러고 위에다가 솔잎을 덮어. 그럼 풀씨가 좀날라와도 괜찮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씨앗보다는, 씨앗보다는 이제, 물론 씨앗으로 가도 좋은데, 씨앗보다는 뭘로 가느냐면은, 모종을 밑에다 키워서 가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면은 내가 내년 봄에 거기다가 산채 모종을 만들어서 뭐 산마늘이 됐던 뭘심든 심고 싶어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낙엽이 쌓여 있는데 보면은 이건 올해 떨어진 거고 그 밑에는 그 전에 전에 떨어진 것들이 부엽층이 게 있잖아. 그러면, 심을 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서 있어. 요 그래서 여기, 이, 이, 여기를 이렇게 심으려고, 이제 하층 잔목 제거하고 해서 여기 심을 자리를 정리를 했어. 요 이렇게. 여기 심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제 여기는 사람이 될, 당 통로야. 그리고 이쪽도 사람이 되길 통로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쪽 통로에 있는 이 부엽이나 낙엽까지 같이 긁어서 여기다 두툼하게 모아. 모아서 여기다 쌓아. 쌓은 다음에, 기술센터에 가면은 토착 미생물. EM. 그거 돈 받아요? 안 받잖아. 아, 동사무소있어요그 놈을 갖다가 조르로 여기다가 좀 뿌려줘. 그리고, 야, 이거 더좀 잘하고 싶다 하면은, 특히 다른 숲보다도 이 대나무 있는데 있잖아 대나무 밑에 가면은 토착 미생물이 떡갱이져 갖고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실루떡처럼 층이 돼 있는 게 있어 그 놈을 막부스러뜨리지 말고 이렇게 잘라 가위나 칼 같은 걸로 해서 하얗게 이렇게 막 층층이 돼 있는 걸 이만큼 잘라가지고 여기 중간중간에 조금씩 속에다가 좀 넣어줘 그러고서 이, 이 작업을 언제 하냐면 여름에 여름에 6월, 7월 달 그때쯤. 그때는 비가 많이 오고 수분이 있지. 그래가지고 수분이 좀 충분히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내려오면은 하우스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막 하우스에 막 때가 끼고 막 먼지가 안고 하면은 햇빛 차광이 안 되니까 걷어서 막 버려. 그러면 안에 이렇게 덮었던 폭이 좀 여기 좁은 것들이 있어. 그럼 그럼 뚫 말하다가 얘를 덮어. 덮고서 산에 이런 데 보면 나뭇가지 있잖아 그걸로 그냥 꾹 눌러 막 여름에 그러면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달쯤 심으니까 한8 9개월쯤 돼서 봄에 나무 심을 때 그런 거하다싹 떠들으면 어떻게 돼 있을까 기가 막힌 대비야 그럼 그냥 그냥 놓고 이놈을 파없지마이뭐땅 속에 들어가게 막 뒤집어 파엎풀려고 하지 말고 심을 자리만 여기 한한 폭이, 여기 한 폭이, 한 심을 자리만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 밑에 뭐가 나올까? 땅이 나오잖아. 거기다가 모종을 심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그냥 덮어 놔. 그리고 그냥 놔둬. 그냥 놔둬. 그러면 뿌리가 싹 내리면서. 그러면 또그해 가을이 되면 또이 나무에서 뭐가 떨어져? 낙엽이 떨어져.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고서 2, 3년 또 쌓이잖아. 그러면 또한번더 해줘 이게 자연의 순환이거든.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게 뭐냐면 과수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게 뭐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한번 심어놓으면 가지도 크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잡목도 다른 것도 오르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바로바로 잘라서 개가 이제 얘가 잘 자랄 수 있는 서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나무 가지가 나오지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해갖고서. 사업은 임업 생산 기계 장비 보조 사업을 1월 달에 신청하면 돼. 뭐가 있어? 파쇄기. 좋을 것 같아. 내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걸 그걸 객자 각자, 각자 하나씩 사지 말고 조합 아니면은 기술센터 보고 얘기해갖고 사놓고 임대좀 해달라고 래야 돼요. 그 그렇게 가지고 돌아가면서 써. 겨울 동안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데로 싹 끌고댕기면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가지 자르고 헌거 이렇게 딱 모아놓고서 드르르 그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냥, 우리다 뿌려줘. 그럼 자연의 환원시켜주는 거야. 그런 형태. 그런 형태로 식재를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뭐냐면, 포기로, 포기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데로 오실 때, 제가 아무 데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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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할까? 어떤 데가 잘, 잘, 잘할것 같아? 응? 응. 지금 저게 두, 종류가 두 가지야. 오대산종이라고 해서 내륙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백두대간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까지 백두산부터 시베리아까지 자라고 있는 게 내륙종이야. 그래서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 그데 그거는 잎이 좁아, 잎이 좁으면서 마늘향이 강해. 그런데 상품성이나 시중에서 좋게 하는 건 울릉도종이. 울릉도 거는 울릉도 거는 잎이 좀 넓어 약간 그거하고 이제 변이 중이야 뭐 씨가 날라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새가 먹고 가서 그 울릉도 가서 나와서 번식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개는 울릉도 기후에 적응을 잘 하면서 이파리가 넓고 상품성이 좋아 그 개를 그러고 개가 자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심어 보면 내륙 종보다는 울릉도 것이 적응을 더 잘해 근데 심을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울릉도 기후를 생각해 보면 돼. 울릉도 기후가 어때? 응? 습한데, 네, 바람이 많고 통풍이 잘 돼야 돼. 우선이 바람이 많고 습한데 토양 습도가 아니고 공중 습도. 안개가 많이 끼고 비바람 치고 하니까 공중. 습. 거기가 울릉도가 뭐야? 안반이잖아. 안반이고 토심도 있다고 해도 별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 산처럼 그런데 뭐냐면 표토층은 얇지만은 얘도 뿌리가 좀 굵어요 이게 팥뿌리처럼 생겼어 그래가지고 얘도 가뭄에는 좀 강하긴 한데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안개가 끼고 비가 오면서 수분을 이제 공중 습도가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 내륙으로 오면은 어느 쪽이냐면 바람이 잘 통하는데 남양보다는 북향이나 동북향 그리고 그 근처에 저수지나 하천이나 댐이나 강 같은 것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돌면 있으면서 그런 것이 좀 있는 지역 그런 데가 딱이야. 이게 이게 그양기 바른 곳에 이, 이게 둥글레 이렇게 키웠어요. 밤낮 이, 이 햇빛이 제일 잘잘잘 잘, 잘, 잘 되는 곳인데 이게 이제. 네, 남양에요 요거 이제, 이게 뭐지? 두릅이야. 나무 두릅이에요. 두릅 상태고. 이게 고사리 밭. 산, 산깃을 밭 같은데, 콩, 콩 심던 자리인데, 콩을 왜못 심어? 나보다, 나보다 고라니가 더 많이 먹어요. 도저히 못 해. 그래갖고서. 어떤 거야요 도라지도 새순을 조금 먹긴 먹는데, 그래도 진액이 나와서, 예. 네. 지금 딱 한번 먹어보고 진행 나오면은 다음은 안 해. 근데 잔, 잔대는 잔 진짜 맛있게 먹어요.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산림 복합경 단지화 사업으로 농가들이 같이 합쳐져서 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모노레일 같은 것도 함께 사업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그걸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나물 내는 게 이렇게,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아. 고사리, 취나물, 달래순 철과죽나무 장록순 햇잎나무 뽕잎 지부 지부나물 알아요? 비비추라고 하는 거 알아? 예. 네, 모이니 무이 무 무청 토란대 고구마줄기 고순잎 피마자 애호박 무말랭이 생나무로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 밑에 거좀 신경 좀 쓰셔 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네 가지만 하고 있는데 그그 그 산에 이게, 야생에 이게 많아. 꽃차나 꽃음식 요리 같은 거 또는 이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산에 대한 경영을 하려고 하면은 재배나 이런 조금만 심을 쓰실 게 아니고 여성분들은 꽃차나 꽃음식 이런 아카데미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숲 해설이나 또는 뭐 나무 식물에 대한 뭐 이야기 이런 것들도 알아야 밤나무 그냥 밤 밤요 이렇게 할게 아니고 밤나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가시 그런 스펙을 좀쌓셔야 돼. BOOM